삼성 로고가 왜 방탄소년단의 로고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폰을 저만의 BTS 에디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미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사실 제가 축하를 하루 일찍 했는데 내일은 세계 최고의 그룹 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 아미가 탄생한 날입니다. 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매형도 아미랍니다. 자, 세계 최고의 one and only idol. No. artist 방탄소년단과 샘슝이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개봉도 안 한 갤럭시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 준비했습니다. BTS 만세! 삼성 만세! 저는 이 리버스 샵을 통해서 6월 15일에 사전 예약을 했고 약 2주 만에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배송이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와서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이 방탄소년단과 삼성의 콜라보는 공개와 동시에 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위버스나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다 통틀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재밌는 댓글 몇 가지 제가 추려왔거든요. I need it. I will sell my phone and my money just to get the phone and the earbuds. 내 핸드폰이랑 내 돈도 팔아가지고 이 핸드폰을 사고야 말겠다. My money is gonna be all gone. It's worth it though for my boys. 돈이 한 푼도 없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나의 방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That's crazy. Just how beautiful this is. I purple you. 아무래도 요즘 해외 배송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실 우리 외랑 둥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형의 리뷰를 보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서 기다리자고요. 자, 그럼 함께 뜯어봅시다. 대망의 순간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만지면 안 되죠. 짜잔, BTS 갑니다. 이야, 실물로 딱 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보십시오. 무광 블랙의 패키지에 7개의 보라색 하트가 보입니다. 펀칭된 케이스를 밀어주면 아, 버즈 플러스 로고가 나오네요. 아, 이게 닫았을 때 이렇게 보라색이 보이는 위치에 맞춰서 펀칭을 한 거네요. 멤버는 7명, 하트도 7개. 자, 그럼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박스 패키징 보이십니까? 싫어하냐? 원품인 버즈 플러스 전용 스마트 커버, 포토카드, 프리오더 특전으로 무선 충전기와 렌티큘러 한 세트. 이렇게 아미들 좋아서 숨 넘어가게 구성을 잘 해놨네요. 자, 기존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가격은 79,300원, BTS 에디션의 가격은 22만원, 4만원 더 비싼데요. 가격 고민은 안 했어요. Why? Because it's freaking BTS, guys! 갤럭시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을 6월에 공개한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은 데뷔 7주년을 기념한 페스타 기간이 있거든요. 약 2주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이 방탄에 대한 애정을 마구 이렇게 쏟아낼 때, 그때 맞춰서 공개를 하면 바로 칭! 방탄소년단의 생일에 맞춰서 공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공식 출시일은 7월 9일, 내일입니다. 아미 탄생일! DNA. 자, 그럼 하나씩 디자인 살펴볼게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걸 꺼내면 이뻐. 잘 나왔어. 잘 빠졌어. 삼성 로고가 왜 방탄소년단의 로고보다 위에 있는 거죠? BTS 만세! 삼성 만세! 잠깐 기존의 버즈 플러스와 디자인을 비교해보자면 유광은 그대로 유지됐고 색깔은 BTS의 상징인 보라색으로 적용되었네요. 그리고 기존 케이스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지만 이 BTS 에디션은 삼성 로고 밑에 방탄 로고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 하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야, 이게 뭐야? 여기 왼쪽 이어폰에는 방탄 로고가, 오른쪽 이어폰에는 보라색 하트가. 이런 디테일 진짜 쩔어! 무선 이어폰계의 아이돌! 저는 지금 유포리아. 자, 그리고 이건 이 버즈 플러스 스마트 커버예요. 이거는 아, 야,
제조입니다. 자, 요거는 원래 에디션에 포함된 상품이고 이 제품은 독특하게 펄이 은은하게 들어간 무광 퍼플이네요. 검정색 로고로 방탄소년단 로고 박혀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키링을 달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쪽을 살펴보시면 바지 디테일 그리고 I purple you 보라해. 그리고 사실 저는 진짜로 기대되는 게 이겁니다. 멤버별 포토카드입니다. 빨리 까봅시다. 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야. 앞쪽은 멤버들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흰색 바탕에 삼성 로고와 BTS 로고, 하트까지. 우리 남준이, 석진이, 윤기, 호석이, 지민이, 태영이, 정국이까지. 솔직히 이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 구매하는데 이 포토 카드가 한몫했어요. 너무 멋지다.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프리오더를 하면 이 렌티큘러 한 세트랑 무선 충전기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렌티큘러 세트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변하는구나. 방탄 로고가 보이다가 얼굴이 너무 좋죠? 이거 확실히 사전 예약한 보람이 있네요. 그리고 짜자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고 무광 펄프이네요. 깔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디자인의 갤럭시 BTS 에디션, 물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하지만 이걸 그냥 관상용으로 두실 분들이 아니라면 이 기능과 성능을 아예 무시할 순 없겠죠. 사실 벌써부터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대부분 갤럭시 S20 에디션을 함께 풀세트로 연동시켜서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풀세트로 구매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버즈만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BTS 특별 에디션에 포함된 이 BTS 특별 테마가 과연 일반 갤럭시 폰에서도 연동이 되는지, 또 이 글로벌한 우리 아미의 특성상 갤럭시를 안 쓰는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셨을 텐데 과연 아이폰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떴어요. 위에 뭐 떴어요? 매형이 오늘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있는 BTS 로고가 그려진 부분을 갤럭시 뒤쪽에 갖다 대면 바로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열어주고 나서 이 뒷부분에 이 방탄 로고가 그려진 부분을 직접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대면 진동이 울리면서 바로 이렇게 방탄소년단 로고와 함께 기다릴까 보이십니까? 바로 시작! 시작하기 전에 다 동의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아마 인증이 끝나면 바로 되나봐요. 되기만 하면 이야, 야, 이게 되게 기다리는 시간도 재미있게 뭔가 이렇게 심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대기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참 좋아요. 테마 적용 중 100% 떴습니다. 야,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웰컴! 야, 보라색으로 웰컴. 이야, 바로 이렇게 보라색의 로고가 바탕에 딱 깔리고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이 다 약간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완전 아미를 제대로 겨냥했네. 이거 빠질 수밖에 없네. 아, 여기서 대기 화면이 또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잠깐 껐다가 키면 하트, 보라색 하트가 이 갤럭시 우주에 딱 떠다니는 게, 이게 이 화면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면 다른 테마가 나와요. 고래도 나옵니다. 이렇게 갤럭시에는 바로 연동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외랑둥이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이 아이폰, 이 아이폰에서도 과연 바로 연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이기 때문에 블루투스에 연결하면 바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스페셜 테마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게 블루투스에 연결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열고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특별하게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된다는 뭐 화면은 나오지 않아요. 역시 원래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론상 버즈 뒤에 있던 NFC 칩이 여기에 닿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됐던 거를 기억해보면 아마도 이 아이폰에도 이 NFC 이 스티커를 붙여서 연결하면 연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NFC라는 거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지칭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이 핸드폰에서도 NFC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먼저 블루투스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찾아가지고 딱 연결됐습니다. 검색에 가서 단축어를 누르고 단축어에 들어가서
아래 보시면 NFC가 있습니다. 이 NFC를 누르게 되면 NFC 태그가 떠요. 이거를 딱 눌러서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입니다. 과연 이 아이폰에서도 이 BTS 스페셜 테마를 다운받을 수 있을 것인가? 될 것일까? 오! 대박! 오, 떴어요, 위에. 뭐 떴어요? 웹사이트 NFC 태그. 야, 이거. 야, 여러분. 제가 이 어려운 거 해냅니다. 네. 들어가 보니. 아, 버즈 커버. 뭔가 아래 가면 뭔가 다운로드가 있지 않을까? 아, 그냥 홍보글이네요. 다운로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갤럭시 사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갤럭시 버즈뿐만 아니라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갤럭시 S20 BTS 에디션도 함께 출시되는데 이 매형은 경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 핸드폰도 구매하지 못했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빨라요. 네? 그래서 매형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폰을 직접 저만의 BTS 에디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BTS 하면 무슨 색이다? 보라해. 미리 마스킹을 다 해놨고요. 이 방탄소년단 로고와 하트 로고까지 잘 마스킹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짜라란. 어때요? 이 정도면 팀쿡 형님도 탐낼 만한 아이폰 BTS 에디션. 그것도 매형이 직접 만든 메리션 아닌가요? 이거를 이 버즈랑 함께 들고 다니면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BTS 에디션!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의 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거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살 때 이게 성능이 어떤가 뭐 그런 거 고민하시면서 사신 분 있으세요? No. 매형은 그냥 보자마자 샀습니다. BTS니까. 그래서 요것의 코어는 앞태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BTS. 매형은 제가 직접 산 이 버즈와 제가 직접 만든 이 메디션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보라해. 네,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은 여기 나옵니다.